바둑 입문종 앞 살아있는 모양, 죽어있는 모양 수업이 되겠습니다. 흑이 살아있으면 공표, 예, 죽어있으면 X표를 선택하세요. 자, 이 흑이 살아있다라면 예, 공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흑은 살아있죠. 100 이곳을 두더라도 흑이 이곳을 둬서 한 집, 두 집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네, 이 문제도 살아있죠. 100 이곳을 두더라도, 이곳을 두더라도 흑이 막으면 두 집이나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흑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죠. 이거는 당연히 이곳에도 집 있고 이곳에 집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이 흑은 어떤가요? 자, 이 흑도 살아있죠. 100 이곳을 두더라도 흑은 막았어. 그죠? 살아있으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가면 됩니다. 예, 살아있습니다. 자, 이 흑도 두 집이 확보되어 있죠. 네,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이 문제도 살아있죠. 단수치더라도 이으면 되니까요. 이것도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아, 내 집이 살아있는지 죽은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둑은. 자, 이 모양은 살아있을까요? 이 모양은 살아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흑이 이곳을 두더라도, 네, 흑이 만약 1번에 이곳을 두더라도, 네, 한 집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러나 백이 2번에 떠버리면. 자, 이곳은 뭡니까? 예, 옥집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모양 어떻게 됩니까? 예, 죽어 있다고 해야 되겠죠. 흙이 뚫 필요도 없죠. 네, 이거는 죽어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모양도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백이 이곳을 두더라도 흙이 막으면 되고요. 치중하더라도 흙이 이렇게 끊으면 되니까요. 이거, 이 흙은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모양은 어떻습니까? 자, 이 흙은 죽어 있죠. 이 흙은 아무리 집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이곳이 옥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흙은 죽어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흙도 죽어 있는 모양이죠. 이곳을 두더라도 이곳을 단수 칠수 있고, 이곳을 흙이 두더라도 이곳이 백이 단수 칠수 있으니, 흙은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모양도 어떻습니까? 흙이 이곳을 차단하더라도 백이 이곳에 떠서, 예, 이 모양도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도 죽어 있죠. 네, 이 백을 잡더라도, 이백세 점을 흙이 잡더라도 치중하면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흙은 죽어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흙은 어떻습니까? 자, 이 흙은 살아있죠. 100 이곳에 두더라도 흙이 이곳에 두어서 네, 한 집, 두 집이 되어 있으니까 이 모양은 살아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먹여쳤죠? 네, 이걸 따더라도 이곳은 옥집. 자, 그럼 이 흙은 어떻겠습니까? 죽어있죠? 이 흙은 죽어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 모양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자, 이 모양은 살아있는데요. 자, 100이 일로 이렇게 두더라도 한 점을 살려가더라도 이 2를 뜨면 되고요. 만약에 백이 2를 뜨더라도 흙은 1로 뜨어서 맛보기로 살아있는 모양이죠. 바로 이곳이 옥집이 되지 않습니다. 집입니다. 자, 그런 이런 경우는 살아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예, 살아 있습니다. 자, 지금 모양은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네, 지금 모양은 죽어있죠. 바로 이곳이 뭡니까? 옥집이죠. 가짜 집이니까 한 집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어있다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도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곳과 이곳이 두 곳이 맛보기라서 이곳이 옥집입니다. 그죠? 흙이 1을로 뜨면 100 1로 뜰 테고, 흙이 2쪽을 뜨더라도 100 2쪽을 떠서 이것은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 흙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죠? 네, 한집 있고요. 이곳에 또집 있지 않습니까? 네, 흙은 살아있습니다. 이 흙도 맛보기로 살아있는데요. 자, 100이 잡으려고 1로 오더라도 흙은 언제든지 2에 뜨면 되고요. 만약에 백이 2에 뚫리는 없지만 2에 뜨면 흙은 1로 떠서 살면 됩니다. 자, 이건 맛보기 삶이죠. 네, 이건 살아 있습니다. 자, 이 모양도 살아 있는 모양이죠. 네, 백이 이곳을 뜨면 흙은 이곳을 뜰 거고요. 백이 이곳을 뜨면 흙은 이곳을 떠서 이곳이 옥집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자, 이곳과 한 집, 이곳도 한 집이죠. 백이 이렇게 뜨면 흙은 여기 뜨면 되니까요. 이건 살아 있는 모양입니다. 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흙은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모양이죠. 흙이 1번에 이렇게 뜨더라도 100은 언제든지 2번에 치중하면 되니까요. 예, 이 모양은 죽어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바둑을 두번뜰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흙은 죽어있다 하면 됩니다. 이 모양은 어떻습니까? 돌을 두 개를 잡았을 때 과연 살아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두 개를 잡아도 이렇게 흙이 1번으로 이두 점을 잡아도 네, 다시 백이 이곳에 한번더 먹여쳐서, 네. 이건 옥집이 되어버리죠. 돌을 두개 잡아서는 살수 없습니다. 세 개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두 점을 잡아서는 살수 없다. 한 집은 있지만 이곳은 옥집이 되어버립니다. 죽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곳은 뭡니까? 이한 점을 잡아도 이곳은 옥집이죠. 네. 그러면 이 흙은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은 맛보기 삶입니다. 백은 1로 돈다라면 흙은 언제든지 2로 떠서.
자, 100이 2로 치중한다면 흙은 언제든지 1로 뚫었어. 이거는 맛보기 삶이죠. 흙은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다리 모양도 맛보기죠. 자, 1번과 2번입니다. 네. 100이 1번에 뜨면 흙은 2번에 뜨면 돼. 만약에 100이 2번에 뜨면 흙은 1번에 떴어. 바로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로 두 집이 나 있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은 살 수가 없죠? 두 번을 뜨면 모르겠지만 두 번을 뜰수 없잖아요. 그럼 이 흙은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치중이 되어 있죠? 이곳은 또 옥집입니다. 그럼 이 흙은 살아있지 못하죠? 예,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두 점을 잡아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두 점을 잡아도 이곳은 먹이 차서 옥집이 됩니다. 돌을 만약에 세 개를 잡았다면 살수 있는데요. 지금은 두 개이기 때문에 잡아도 먹이 차서 옥집이 되니까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 똑같은 문제죠. 돌두 개를 잡았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건 뭡니까? 잡아도 먹이 찼어. 이거는 옥집이 된다 했죠? 이거는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살아있어요. 자, 한집 있고. 이곳을 100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먹이 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착수 금지죠. 그럼 101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러면 따면 돼. 이곳은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두 점이 잡혀 있지만, 100, 이건 한 깽입니다. 따면 세 점인데요. 다시 잡았어. 이거는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은 살아있어요. 이건 살아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둑 입문 종합, 살아있는 모양, 죽어있는 모양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